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이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무채학교 8기 오늘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역대급의 어떤 태풍이라든지 폭염, 폭설 같은 것이 지금 일상화하고 있고 또 38%의 생명이 생존위기에 놓일 정도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뭐 IPCC 같은 데서는 이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탄소를 제로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엄청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후위기의 어떤 원인,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적임자를 모신 것 같습니다. 이론과 실천을 완전히 겸비하신 분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 운영위원장으로서 지금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최전선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세계 자연 보존 연맹의 뭐 환경 경제 사회 정책 위원회 위원을 하신다든지 국제 참여 불교 네트워크에 또 이사를 하시고 세계 기후 종교 시민 거기에서도 사무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적을수록 풍요롭다. 이 기후위기 이후에 아주 명저죠.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그거의 역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민정희 선생님을 모시고 1시간 강의를 듣고 30분 정도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민정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슬라이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중간에 뭐좀 건너뛰는 슬라이드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내용이 좀 분량을 많게 넣었는데 사실 이 내용에서도 이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거더 있었는데 그거 못 넣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다고 해서 덜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기후위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위기까지 다 같이 얘기하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는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이제 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후위기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는 않았는데 비상행동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또뭐 작년에 장마도 있었고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산 정상을 올라가려면 뭐 남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북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동서에 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정당한 적당한 그리고 합리적이면서 효과적이면서 정의로운 그런 대응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환에 좀 초점을 맞춰서 현상보다는 전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 그러니까 생태위기 대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슬라이드 쇼로 할게요. 네.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기후 위기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생태 위기가 더 심각하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네, 그 불평등과 성장 기반 자본주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기후 생태 위기와 불평등의 해결책, 탈성장 사고와 시스템의 전환. 제가 책 번역한 아까 이제 이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적을수록 풍요롭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의와 체제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정치 변화 이게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좀 화두였어요. 2년간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받고 또 논의들도 거쳤고 봤지만 이거 아니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마 다른 반론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강의 끝나고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기후 위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네,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간 만년 전부터 이렇게 산업혁명 전까지 온도 상승은 사실은 4도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4도 정도 올랐고,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게 1도가 오른 거거든요. 한 100년 사이에. 사실 근데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한건 아니고요. 산업혁명에서부터 우리가 하순도를 굉장히 많이 뗐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긴 하지만 실제로 기온이 상승한 거는 1900년대 이후부터거든요. 그래서 약 100년 동안 1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에서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빠른 시간,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급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만년 동안 4도는 되게 높은 것이긴 하지만 이게 만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사실 자연적인 어떤 지구의 기후 시스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태양의 흑점이라든지 아니면 화산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요. 이게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한 것은 크게 문제가 많이 안 되지만 이렇게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하속연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어느 정도로 빠르냐. 네. 25배 정도 빠르게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희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버스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과 같다. 그런 영향을, 인간을 비롯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생물종 다양성이 손실이 되고, 아까 이제 뭐 이동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2019년에 유엔 산하의 IPBES라고 이제 생물 다양성 과학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21세기 안에 100만 종 정도, 그러니까 800만 종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구상의 생물종이 100만 종, 8분의 1 정도가 아마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멸종, 완전히 멸종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멸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IPCC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과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IPCC에서 우리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안 가고 티핑 포인트까지 안 가고 안정적으로 만들려면은 적어도 21세기 안에 1.5도 상승,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1.5도 상승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실 그 기준에 따라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지금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한데요. 그건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1.5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건데 벌써 이제 1.1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0.4도 정도가 남았는데. IPCC에서는 2018년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게 한 2030년, 40년 요쯤 기간 동안 아마 1.5도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달에 IPCC가 6차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게 10년 더 앞당겨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온 상승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면은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인간에 대한 영향. 이거 사실 이제 인간에 대한 영향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되게 다양한 동식물의 생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이것만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 사회에 보면은 식량 안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빈곤, 물, 이주, 안보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수준, 역량 이런 것 때문에 커버가 좀 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심하게 영향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작은 섬나라겠죠. 섬나라들은 지금 당장 물에 잠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인간 사회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 영향 중에서도 저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건강 저기 식량 문제랑 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 문제가 그렇게 없어 보이긴 한데, 이거 설명하면 되게 긴 얘기긴 하지만 우리는 물 발자국은 많이 해외에 전가시키고 있어요. 식량 수입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식량 수입국 중에 다섯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하고 식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제 기후과학자, 대기과학자 그 조천호 원장님은 그 얘기 하시거든요. 식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도 그렇고 식량도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얽혀 있긴 하죠. 그래서 네, 안보 문제도 있고 지금 분쟁이 벌써 시리아 분쟁, 그다음에 남수단, 그러니까 수단에 있어서의 분쟁, 이런 수십만 명이 살상된 그런 분쟁도 사실은 오랜 가뭄 때문에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민족적인 그런 어떤 역학이 있어서 이제 이 내전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것이 되게 장기화되고 엄청난 인명 피해를 몰고 오긴 했지만, 초기에 촉발을 시켰던 것은 네, 오래된 가뭄, 장기화된 가뭄으로 인해서 이런 분쟁까지도 이제 유발되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기후 재난의 모습인데요. 네, 뭐 불이 난 곳은 5개 대륙, 6개 대륙 전체에서 불이 났었고, 산불이 났었고, 제 아래 이거는 독일에 홍수가 나서 이렇게 사태가 난, 산사태가 난 이런 모습이죠.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은 남반구긴 하지만 이 선진국들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래 하단은 아마 그리스 같아요. 올해 산불 난 곳이 그리스, 이태리, 뭐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에서는 알제리,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산불이 났었고, 또 캐나다 서부, 미국 서부, 그다음에 호주. 호주는 제가 이제 이번에 유엔 기후총회 유엔 어디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는데요. 거기 화상회의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 참여했던 여성분 중에 호주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는 산불이 보통은 봄에 나다가 이제 온 계절, 그러니까 전 계절, 사계절에 모두 이제 산불이 난다는 거죠. 계속 산불이 나고 이 복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후 재난이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일상화되고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강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혹시 넷플릭스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영화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이런 기후 재난에 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맨 위는 중국에서 홍수가 나서 벌어진 모습입니다. 이제 기후 변화는 사실 물의 문제와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온도가 높아지면은 수증기가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지고, 이게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 덩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태풍이고요. 또 물이 너무 적으면 가뭄이 되는 것이고요. 가뭄이 되면 산불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물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순히 이게 온도가 상승해서 생기는 그냥 단순한 온난화의 문제, 그래서 뭐 기후 재난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되게 심각한데, 굉장히 재미있는 이게 그림이에요. 뭐냐면 북반구는 이렇게 파랗잖아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반구는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아 1900 아, 2000년부터 2015년까지네, 이게. 이게 지난 15년 동안 북반구는 6 내지 8% 정도 물이 늘어났어요. 담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시고 또 옷을 빨고 이렇게 생활 용수를 쓸수 있는 이 담수의 양이 북반구는 늘어났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북반구에 있던 얼었던 땅들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담수가 되게 많이 늘어난 반면에 남반구는 반대로, 그러니까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나 이런 데는 반대로 물이 7%가 줄어들었어요. 7%, 이 상상이 좀안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이게 피해가 심각한지. 근데 보면 이 남반구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은 굉장히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아까 남수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남수단이라는 나라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수단 내전이 생기면서 이제
남수단이라는 게 독립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감으로 인해서 예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쪽 그 어디죠? 아프리카에서 또이 중부 쪽에 있는 이쪽은 굉장히 그 사막화나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여러 산불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9년에 유엔 기후총회가 있어서 마드리드에 갔습니다. 거기에 마리 그 총회의장 앞에 이렇게 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페인은 2050년 되면 국토의 75%가 사막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없고 네, 가뭄이 계속되고 그래서 산불로 이어지고 그래서 뭐 숲도 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초지가 만들어지는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사막이 되는 그런 상황이 2050년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시아 중에서도 여기 인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도는 폭염이 오면 한 54도까지 올라가요. 이게 지금 강의한다고 내가 여기 식량에 관한 부분입니다. 식량이 굉장히 이제 취약한 상황이 되는데 과학자들은 평균 1도 상승하면 곡물 수확량이 한10%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발견한 결과는 뭐냐면 그동안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한 3.8%에서 5.5% 정도는 감소했다고 보고요. 곡물 수확량이요. 그리고 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밀이 재배 가능한 지역이 1년에 250km 정도는 계속 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더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강압성 작용을 하는 이 작물들, 농작물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분, 이 성분들이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많아지고 단백질이라든지 칼륨, 칼슘 이런 미네랄 성분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제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무리 많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은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네이처지에서 네이처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단지 양도 문제지만 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질도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 이거에 대한 이거의 영향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이고 넘어갔네요. 곡물 자급률이 이게 2018년 기준으로 2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나라 이제 밀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우리 쌀은 자급한다고 하는데 사실 쌀 자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밀을 많이 수입해서 먹기 때문이거든요. 밀가루로 이제 뭐빵 만든 빵이라든지 국수를 많이 먹기 때문에 쌀 수요가 그만큼 많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밀은 우리가 전혀 자급이 안 되고 수입해서 한1% 정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엄청 심각해져서 밀을 수출하는 나라가 주로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러시아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자국도 이제 힘든 상황이 되면 수출을 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은 46.7%밖에 안 돼요. 그럼 식량은 이제 아까는 아래 이 그래프에 있는 21.7%는 곡물이고 이 식량은 주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채소도 있고 또 뭐죠? 육류도 있고 육류 수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절반 이상은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보다 만약에 한 4.5도 정도 높아지면 1.5도 이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도 되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곡물 수확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인 거죠. 우리가 되게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고 사실 문제가 되는 건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2050년 되면 한 100억 정도 될 거거든요. 지금이 78억 명이에요. 근데 100억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근데 이 기후 변화 말고도 이게 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 재난 말고도
이 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또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되게 비교가 많이 되죠. 호주 자금률이 훨씬 넘어서 공무 자금률이 280, 거의 300% 정도 됩니다. 캐나다, 미국 다 넘습니다. 중국도 100%가 넘고요. 일본하고 우리가 좀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자금률이 낮아요. 전체 평균을 따지면 100%가 넘는데 우리 식량 자금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최근 한몇년 동안 기후위기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어요. 전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사실 기후위기만큼 아니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저는 생태위기에 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생태위기가 어떤 거냐. 이제 그 스웨덴 스톡홀름 연구소에서 지구의 이연한 개선이라는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기후위기도 있고, 여기 기후위기가 있네요. 기후위기도 있고, 그다음 기후위기가 관련된 바다의 산성화 문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후위기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화학 물질들이 강이나 바다로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녹조나 이게 그러니까 부영양화로 인해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런 게 이제 생태위기고, 그다음에 담수 이용에 관한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에 관한 것도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토지 이용에 관한 거는 사실 기후위기도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러니까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육류 수요를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료가 필요하고 또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니까 숲을 개간하고 이러면서 이제 생겨난 문제들이 이게 이제 온실가스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이 자체도 문제인 거죠.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생화학 이런 바다의 녹조라든지 이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바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 탄소 흡수원입니다. 탄소 흡수원이고 또 열도 많이 흡수를 해요. 인간이 화석연료 사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열, 그 열이 다 대기 중에 쌓이지 않고 바다가 많이 흡수해요. 바다가 92%에서 3% 정도를 흡수를 하거든요. 만약에 바다가 흡수하지 않았으면 이 대기가 엄청 뜨거워졌을 거예요. 지금보다 2, 3도 정도 높아졌다고 과학자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가 이제 그 열도 흡수하고 탄소도 이산화탄소도 흡수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죠.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 세계 열대우림이 만든 것만큼이나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 55%? 그래서 많게는 어떤 과학자들은 한85% 정도 이제 바다가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녹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탄소 흡수를 못 합니다. 이 녹조가 바다에 이렇게 떠가지고 햇빛을 가리잖아요. 햇빛을 가리면은 탄소는 들어오는데 광합성 작용을 못 해요. 누가? 네, 식물성 플랑크톤이. 주로 이제 바다에서 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광합성 작용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인데 이 녹조를 덮어버리면 그죠? 흡수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흡수되지 못한 탄소는 대기 중에 남아서 온도를 높이는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태 이 이런 이러한 위기들이 다 생태위기에 속하는데 이것이 또 보면 기후위기랑 굉장히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 이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토지 침식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은 지금 수준으로 계속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60년 정도만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토양 침식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미 토양 침식으로 이미 한 32억 명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제 토양 침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기온 상승입니다. 이게 온도가 상승하면 이게 땅이 흙이 부슬부슬해지잖아요. 이게 습기가 없으니까 이게 바람이 휙 불면 확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토양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양분, 영양분이 제일 많은 표토층, 그러니까 15에서 20cm 정도 된다고 하는 표토층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작물을 아무리 심어도 양분이 없으니까 성장을 하기도 어렵고 성장을 해도 영양분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온 상승이 원인이 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농약이나 비료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토양 침식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거 같은 관행농, 토양이나 비료를 너무 많이 뿌리는 이런 관행농들이 토양 침식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토양 침식으로 인해서 벌써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50년까지 토양 문제로 거의 5천만 명에서 7억 명 정도 이주할 것이라고 과학자들 내다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생태계 파괴 이 문제 말씀 앞에서 자세하게는 안 드렸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생물 다양성 손실도 이제 기후 위기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위기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은 되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있고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파괴되고 있는 그 생물종들을 보면 인간의 먹거리가 되는 포유류 같은 경우에 6,200여 종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9%가 벌써 멸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소 초녀종이 추가로 멸종에 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식량 문제랑도 또 직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제 기후위기의 원인, 생태위기의 원인이 불평등에 있다고 좀 보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성장,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자본주의 속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지구상 이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같은 배에 타고 있을 거라고 다들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 같은 태풍에 있지 같은 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 큰 배에 보트에 타고 있고 우리는 이 종이배 같은데요. 종이배 탈 수도 없는데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 기후 위기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선진국에 있겠죠. 선진국들이 가장 많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쓰고 또 폐기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만들어냈거든요. 보면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또 최근에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중국이 총량으로 보면 제일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독일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선진국이 한 70% 정도를 배출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적을수록 풍요롭다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가로선은 이게 뭐냐면 위험한계선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물질 발자국 이게 그래프인데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사실은 우리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여기 넘어갔다는 거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많이 넘어간 거죠. 이게 그래프는 왼쪽에 있는 거는 90년대를 나타내고 오른쪽은 2008년도를 나타내는데요. 제일 많이 기여한 데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서 기후 붕괴의 책임이 가장 많은 데가 바로 이렇게 고소득 국가, 국가로 보면 이제 고소득 국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서구 사회, 서구 국가들이 가장 많은 원인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저소득 국가 이렇게 보시면 저소득, 그다음에 중저소득, 그다음에 중저소득, 중고소득 국가, 그러면 중고소득도 많죠. 우리가 아마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 규모로 따지면 전 세계 한 10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배출 총량으로 따지면 항상 10위 안에 들어요. 2010년대 이후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엄청나게 기여를 한다고 좀 보는데, 물론 이제 비교를 하자 보면 중국에 비해서는 아니겠죠. 근데 그 연구자 중에서는 기후위기의 책임을 국가별로 매길 것이 아니라 사람당 매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뭐냐면 개인당,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 그 나라들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미국? 우리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그래프는 넣지 않았는데
우리도 상당히 미국과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 있죠. 뭐 저기 서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산유국들 있잖아요. 그 산유국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거든요. 거기도 1인당 배출량이 아마 미국을 능가하나 막 그런데요. 아무튼 1인당 배출량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중국을 보면요. 중국이 그렇게 1인당 배출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책임과 이 1인당 배출량을 보면 이게 서로가 이제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고소득 국가가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알까지 쓰는 건 뭐야. 아, 네. 정답게 말씀하고 계신.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진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더 큰데요. 이게 옥스팜이라고 이제 영국에서 출발한 굉장히 국제적인 개발협력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 상위 10% 그러니까 소득의 10%가 이렇게 꺼먹고 회색인 부분을 배출한다는 건데 52% 온실가스 배출량이 52%를 배출하고요. 나머지 중산층이 41% 그다음에 빈곤층 50% 전 세계 인구의 50%가 이렇게 아마 7% 정도 되는 제가 이게 안 보여갖고 네,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원인은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떼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등, 소득이 불평등, 불평등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뭐 빌게이츠나 이런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벌들 있잖아요. CEO들 그런 사람들이 뭐 제트기 타고 다니고 개인 전용기 타고 다니고 엄청나게 돈을 쓰면서 자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진짜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 일례로 작은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배출량이 한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빈곤 인구가 지금보다 한 1억 명 정도 더 늘 것이다. 2030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빈곤 인구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10%는 밤에 잠자기 전에 먹지 못하고 잠자리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8억 인구가 이제 그런 상태로 잠이 드는데 이 인구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한 1억 명 정도가 더 는다고 보는 거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세계 전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집이나 생태계의 손실을 겪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제가 그 수치를 잃어버렸는데 어쨌든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최근 한 5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남반구에서만 한 4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누가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거죠. 가장 배출을 안 했는데.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부정이 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적인 얘기인데 폭염이 왔을 때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한 18% 정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이제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 했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 보면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런 노동자나 농민들이라든지 지금 기후위기로부터 이제 어쨌든 전환, 대응하기에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급들이 있는데 그런 계층들을 지원하는,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재벌기업들, 대기업들이 이윤을 더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 그 그린 뉴딜로 인해서 SK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심지어 이거 그린 뉴딜 계획을 할 때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기업 대표들, 재벌 대표들을 불렀어요. 거기에 노동자, 농민 단체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냐,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나. 그러니까 정부는 거의 대부분 산업,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기획을 그린 뉴딜도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그린 뉴딜 사업 중에서 건물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열을 많이 이제 단열이 안 되는 건물들은 단열을 리모델링을 해서 단열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 아주 작은 그 인테리어 기업 인테리어 사업자들 혼자 1인 사업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훈련을 시켜서 한 두 달 정도 훈련을 시켰대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에게 일을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요건이 안 된다면서. 그래서 그 일을 리모델링 일을 기업들 대기업들로 다 넘겨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과연 기획이 대응하고 기획이 대응하면서 일자리 늘리겠다,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을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이게 에너지 분권화가 많이 안 돼 있는 편인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수요가 많은 데에서 에너지 생산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그 농촌이라든지 다른 이제 외곽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이나 대도시 주변으로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전선에 쓰는데 지금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또 산업체들도 또 많이 있고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영농형 태양광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논이나 밭에다가 벼농사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서 그 위에다가 한 1m, 2m 정도는 되는 높이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산업체, 기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꼭 먹고 안 먹고 뭐냐면 농사도 지으면서 또 영농형 태양광에서 이걸로 발전한 그거 소득, 이 소득도 얻을 수 있으니까 1타 2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은 수확량이 한 10에서 20% 줄어요. 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리기 때문에 줄고 그다음에 농민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임대농이에요. 그러니까 임차농이에요. 다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가농이 아니라 다 농지를 빌려갖고 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돈을 번다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 소유자들이 훨씬 더 그죠?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뺏어서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전농이라든지 농민 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보기도 별로 안 좋은데 농촌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기후 운동 내에서도 운동이라고 저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평등의 문제가 이렇게 상존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제공한 나라들, 주체들, 뭐 기업들이죠. 그런 주체들이 사실은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고 비용을 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닌 현실이에요. 오히려 정부는 기업을 더 지원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 이게 이제 한 나라 일국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을 했는데 파리 기후협정을 2015년에 체결을 해서 거의 한 196개 국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요지를 보면 어쨌든 21세기 내 1.5도까지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 정부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에 만약에 38% 우리가 줄이겠다고 하면 2020년에는 5년 뒤에는 40% 이상 줄이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전의 원칙이 있고요. 그래서 5년마다 이렇게 상향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2015년에 38% 얘기했다가 올해는 40% 얘기했는데 기준연도가 달라요. IPCC에서 기준연도를 삼는 건 2010년 대비 45%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2018년 대비예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40% 얘기하면 35%인가요? 30% 겨우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향이 안 된 거예요. 상향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진국이 이제 기금 조성을 더 한 번 더 이제 확인했는데 이게 2009년에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총회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후위기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남반구 개도국 기후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1,000억 달러를 모으기로 했었어요.
이제 이게 되게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했어요. 2015년에 파리 기후 그 파리 기후 총회를 열 때 이렇게 확인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대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 저감이 있고요. 이렇게 온실가스를 막 줄이는 게 기후 저감이고요. 기후 적응은 피해를 예방하는 거고 예방하는 것인데 이게 의미가 어떤 거냐면 기후 저감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긴 한데 사실은 에너지 수요 감축은 거의 그러니까 수요 관리는 거의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거의 뭐 기술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전환도 나오고 거기다 탄소 포집, 저장과 포집에 관한 기술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그런 기술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질문 있으시면 이건 또 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문제인데요. 그리고 기후 적응은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재난, 기후 피해, 기후 변화 피해는 사실 지금 뭐 몇 년 전에 아니면 뭐 5년 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우리가 피해를 겪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적어도 20, 30년 전에 우리가 배출했던 온실가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막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 줄이는 걸로 당장 우리가 온도 상승도 막을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막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인데 그때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 국가, 그런 국가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이게 기후 적응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면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 다른 누구보다도 기후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런 나라들, 개도국이잖아요. 그런 개도국에다가 기후 저감과 기후 적응을 위해서 뭐 기술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같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파리 기후협정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억 달러를 연간 모으기로 했던 거였고요. 두 가지 이제 대응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기후 저감이라든 그런 어떤 대응 방법이나 아니면 그 기후 적응 외에도 그냥 자연을 그냥 놔두면은 자연 안에 있는 탄소가 배출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탄소가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탄소 흡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산림, 바다, 그다음에 흙. 흙에도 탄소가 있거든요. 저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쓰다 보니까 토양 침식으로 인해서 이게 탄소가 다 날아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 운동하는 데도 있어요.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0.04%를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이제 배출되어 있는 탄소 중에 0.04%를 땅으로 돌려보내면 우리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고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 온실가스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겠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 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왜 생태계 보존을 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단체들 중에서 녹색연합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또 재생에너지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축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빨리 전국토에다가 태양광 패널 세우고 풍력 그거 세워야지 왜 그 숲을 망가뜨리니 왜 겁이 나냐. 지금 몇 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기후위기로 당장 막 우리가 뭔가 이렇게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구 멸망? 그런 사태까지 오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내에서, 우리 시민사회 내에서. 이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분명한 거는 마구잡이로 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코로나도 사실 그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림, 해양, 토양, 뭐 갯벌, 습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온실가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기보다는 보존, 보호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솔루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IPCC에서 2019년에 두 가지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게 토양하고 해양, 토양과 해양, 그다음에 극지방에 있는 빙하, 예, 빙상에 관한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PCC가 얘기하는 거, 아까 1.5도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했죠. 산업혁명 이전 이제 대비해서, 아까 엄밀하게 따지면 190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으려면은 어느 정도 줄여야 되냐. 그래서 IPCC가 얘기한 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45% 이상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기 중에 이제 탄소, 온실가스 이렇게 농도를 보면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정도 이상 배출하면 1.5도가 넘어선다고 하는 건데요. 2018년 기준으로 420기가톤, 기가는 이제 10억이죠. 10억 단위인데 4,200억 톤 정도 배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게 2018년에 420기가톤인데요. 국제사회가 매년 배출하는 것이 42기가톤이에요. 42기가톤이니까 10년 남짓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배출하면 1.5도 오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45%를 감축해야지 사실은 1.5도 이상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50년까지 완전 이렇게 0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050년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2도 얘기도 나오고 1.5도 얘기도 나오고 섞여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 IPCC 보고서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표되었을 때 그해에 폴란드 카토비치에서 열렸던 유엔 기후총회에서 이것을 사실은 승인을 해주었어야 되는데 승인하지 않았어요. 그 러시아, 뭐 브라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도 그때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갖고 이것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국제사회가 1.5도를 분명히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 제가 보니까 그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총회에서는 다들 1.5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2도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우리가 1.5도를 사수해야 된다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목표가 된 겁니다. 2도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30년 동안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나. 왜 30년일까요? UN FCCC라고 하는 UN 기후변화 협약. 이게 1992년에 그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대응한 걸 말하니까 30년 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1995년에 1차 UN 기후총회가 있었고요. 그다음 97년에 교토의정서 가 이제 체결이 됐고 2005년에 발효가 됐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토 의정서 체제에 의해서 감축이 있었습니다. 감축이 있었는데 그러면 계속 줄였으니까 줄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유엔 기후총회에서 전 세계 정부들이 각국의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다 합산해 보니까 오히려 13.7%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온도는 2.4도까지 상승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마치 국제사회가 엄청 노력한 것 같은데 이건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네. 작은 도서국을 비롯해서 이제 기후 취약국에 재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재원 지원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해서 아까 2009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천억 달러를 매년 모으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송도에 있습니다. 본부가 유치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매년 천억 달러를 모아야 되는데 못 모았어요. 2014년에 처음 이제 만들어져서 2020년까지 모은 금액이 203억 달러예요. 선진국들이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GCF 금액 말고 기금 말고 OECD라든지 EU라든지 이런 그룹에서 소위 이제 잘 사는 선진국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개도국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주긴 했는데 그 금액이 한 790억, 그러니까 2019년에 790억 달러예요. 그런데 보면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했냐. 이게 빨간색은 차관이고요. 이게 살색은 보조금이에요. 보조금과 차관의 개념은 아시죠?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예요. 당신 나라 써라. 차관은 빌려준 거거든요. 받는 거예요. 대부분은 71%가 차관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남반구 정부 대표단 그리고 남반구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유엔 글래스고에 가서 계속 강조하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던 것이 기후정의 얘기한 거죠. 당신네들이 그만큼 배출했는데 그 책임은 안 지고 우리한테 다 전가시키고 왜 재원을 마련하지 않냐 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적응에 관한 기금, 저감에 관한 기금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유엔 기후총회를 준비하면서 시민사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이 기후 정의를 세우고 지금과 같은 시스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만드는 시스템,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런 그런 것에 기반한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다. 체제 전환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권력. 그러니까 전 세계 국제사회, 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정부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기업,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들이 다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줄어들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온실가스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또 피해를 겪고 있는 그런 남반구 나라들 지원이 되지 않았고 뭐 이러면서 얘기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사회가 전 세계 시민사회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와 기업에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불평등이 해소된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혁적 해결책은 풀뿌리 지역사회와 국제적 차원에서 집단 행동과 연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결책은 정의, 자원의 재분배, 권력의 분산에 기반한 기후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이 해결책과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유엔 기후총회에서 보면은 가난한 나라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 나라에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듣지 않아요. 저도 이제 유엔 기총회 계속 가봐서 아는데 계속 딴소리 합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갈까 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안 되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5분 안에 가능하세요? 5분 안에 정리하는 거? 네, 탈성장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에너지 전환만 얘기해서는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고 재생에너지 아무리 늘려도 재생에너지 늘려도 성장을 계속한다 그러면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엔 온실가스 못 줄인다는 거군요. 100%를 2050년까지 달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성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온실가스는 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많이 이제 특히 화석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와 관련된 것 말고도 그러니까 물질 이용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건 30%고요. 물질 이용해서 70%예요. 그래서 물질 이용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탈성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탈성장은 여기 정리되는 게 있는데요. 끝없는 자본 축적이 아니라 인간의 번영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경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이제 번역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경제냐면 생명세계, 자연과 인간사회 그리고 경제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경제 시스템 그런 게 이제 탈성장.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획된 진보화를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전자제품이 그 기술이 없어서 수명이 빨리 닳는 게 아니죠. 기술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 30년 정도 쓸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짧게 사용할 수 있도록 2, 3년 안에 그냥 고장나게 만드는
그게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고 수리에 관한 수리 그러니까 그 모델이 단종이 되어도 부품을 구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예, 그런 이제 운동이 일어났고 실제로 영국하고 EU는 수리에 관한 권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미국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행정명령으로 수리에 관한 권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기후위기 비상행동 단톡방에 전체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1,000명 정도 모여있거든요. 단톡방에 정의당에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정의당에서 소비자 단체랑 해서 수리에 관한 권리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해서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저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기후운동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을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물질 이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운동이 좀 시작이 됐고요. 예,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적을수록 풍요롭다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광고 줄이기. 이거는 뭐 계속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광고 줄이 예, 광고를 줄이자. 그래서 공공 장소에서 광고를 줄이는 그런 시책들이 있고. 네, 그리고 네,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업의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고기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석탄 발전소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SUV 차량을 생산하는 뭐 자동차 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군수 산업도 굉장히 또 화두입니다. 그리고 항공 산업도 줄이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이렇게 다 줄이기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혹시 보이시나요? 계속 줄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일자리의 소득은 어떻게 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중요하고 소득도 중요한데 어쨌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계속 일자리 나누고 그다음에 공공 일자리를 늘리자. 돌봄 서비스, 재생에너지 기반 일자리, 로컬 푸드 재배, 뭐 생태계 복원 일자리 이런 것들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하려면 불평등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활 임금제를 도입하고 나중에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어야 되잖아요. 목마를 때 마셔야 되고 그런 뭐 식량, 그다음에 뭐 물, 건강, 주택, 뭐 교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고 운영하자 뭐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소득이 아주 많지 않아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환 이렇게 시스템을 전환하려고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이 파리 15분 도시 그다음에 네, 바르셀로나 예, 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를 많이 늘리고 자동차 진입을 막고 그다음에 사회 주택을 보급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공성을 많이 늘리고 생태적인 그죠. 생태적인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유명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를 이런 제도를 바꾸려면 사실 그거를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가 미국의 정의민주당, 네, 그다음에 선라이즈 무브먼트 안 넘어가네요. 예,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풀뿌리 지역 운동을 만들고 정치 운동을 하고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서 변화를 만들어냈죠. 이 그림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2020년에 예, 출마해서 당선된 그 정의민주당 당원들입니다. 지역에 있는 CEO 그러니까 주민운동이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민주당 쪽으로 들어가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당선된 분들이고 여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굉장히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라고 하는 그린 뉴딜을 에드마키 상원 의원이랑 제안을 해서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 이제 상원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린 뉴딜 안이 그 버니 샌더스한 버니 아까 그러니까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이거를 끌어안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들이 있는데 이 그린 뉴딜은 미국의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과감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데에는 이런
정치를 바꾸는 대중 정치 운동, 밑으로부터의 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 한번 보시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실 분 있으면은 네. 제가 이거는 네. 공유회제 네. 좀 해주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자, 아, 질문하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서광태 선생님 질문하시죠.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재 뽑은 대로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선생님이 번역하신 Less is More에서 이야기하는 그 Degrowth라는 데 대해서 여기 교재에 있는 부분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탈성장이라는 이 번역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어떤 다른 경제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애초에 성장이 필요 없는 경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위 경청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그 반대되는 아예 말 안 듣는 비청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허청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허청은 필요한 글은 듣고 필요 없는 말은 안 듣는다. 그럼 결국 여기서 탈성장의 의미는 우리가 필요 성장을 할 분야, 청정 에너지라든지 필수 공공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성장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성연료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빨리 탈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봤을 때 막 불교적으로 이야기 이걸 무성장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허성장이라고 표현한다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오늘 우리는 이때까지 성장해야 잘 산다는 소위 우리 인류 번영의 조건이 그런 논리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탈성장 이야기하면 이게 빈곤이라는 거하고 빈곤을 연상시키는 이제 그런 점에서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위 줄리엣 뭐 쇼나 이런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연구에 하면 노동시간을 4분의 1 정도 단축하니까 탄소 발자국이 약 30% 정도 줄어들더라. 그래서 그린루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사회적 정의, 환경적 정의가 소위 자본주의가 일시적인 그 불경기나 소위 뭐 침체기 때 일시적으로 노동 시간을 줄여서 그 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에게 노동 시간을 줄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 시간을 그 줄일 것 같으면 결국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임금 인상을 촉진하고 결국 막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므로 해서 미국의 연구에서 보면 결국 긴 노동 시간을 하니까 새벽부터 출근해서 저녁 늦게 오니까 결국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 결국은 막 소위 배달을 요리 시키고 되고 뭐 전자레인지에 데필 수 있는 간편식이나 먹고 비닐에 겹겹이 쌓인 그런 포장 음식을 먹게 돼서 결국은 긴 노동 시간이 탄소 발자국이 길어진다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 노동 시간의 그 단축 소위 막 주 4일째 지금 그런 노동 시간의 단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읽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핵심은 결국은 소위 이 자본주의에서의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단지 이윤을 위해 착취할 대상이거나 체제가 원하지 않는 부산물이 있으면 그걸 내다버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핵 폐기물이든 뭐 폐수를 바다로 버리고 뭐 온실가스 대기 내 뿜는 거 뭐 수비 베어 나가고 뭐 단기 농경법으로 갱각지 못 쓰고 되는. 짧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짧게. 과연 소위 이 자본주의 현재의 환경이가 이 자본주의 하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의문과 아울려
결국 민 선생님은 아, 뭐 아니시겠지만 대다수 환경운동가들이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고 기존 사회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상을 구하려고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점을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희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그 탈성장이라는 말이 이제 저희도 번역 디그로스를 번역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게 정말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냐,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서 그런 좀 문제제기도 저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갖고 이제 탈성장이라고 썼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성장, 허성장 뭐 한번 참조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요약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줄이고 우리 필요한 것들 진짜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늘리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일례로 그런 거죠. 우리는 계속 성장하면 물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성장, 그러니까 마음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또 대응하는 데 있어서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런 가치들 있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더 키울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빈곤해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걸 더 나누는 거죠. 사실 나눔의 가치를 또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탈성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노동시간에 관한 부분은 제가 짧게 설명해서 저 동의하고요. 세 번째 그 급진적으로 뭔가를 바꿔야지 되지 않겠냐. 당연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보지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사회주의가 하듯이 혁명, 유혈혁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냐.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꿀까의 문제는 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금 당장 엎을 수 있겠냐. 우리 힘이 그 정도 되겠냐. 이런 문제로 저는 결국엔 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을 키우자는 것이고 아까 이제 미국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제도 다 좋습니다. 뭐 수리에 관한 권리, 뭐 광고를 줄이기, 뭐 노동 시간 단축, 뭐 다 좋은데 그것을 현실화 시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정 수단이 뭐냐? 전 수단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쨌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정치를 바꾸는 운동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운동은 거의 중앙 중심이에요. 부문과 뭐 지역에도 이렇게 운동하는 단체들 있고 지역에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지만 다 서울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치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종교가 좀 중심이 돼서 종교는 다 있잖아요. 종교가 아니라 종교인. 신앙이 있고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 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그 지역에 있는 시민 지역 단체랑 지역 단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지역 운동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평신도 역할이 굉장히 우리 불교에서는 제가 불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소속이나 이런 거 떼고 같이 뭔가를 지역 운동을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냐 좀 제안을 좀 해보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IS 네트워크라고 아시아 단체 연대기구인데 그래서 아시아 쪽에 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이 국내에서만 이러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좀 약간 엉거주춤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쨌든 좀 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아시아 쪽 일을 하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민운동이 50주년이 됐어요. 주민운동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같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저도 이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네, 잠깐만요. 송학태 선생님. 네, 약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 가지 질문을 서강태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첫 번째 그 탈성장 그거는 뭐 용어의 문제는 뭐 무성장이든 허성장이든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어떤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노동 시간 단축이나 이런 건 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의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두 갈래로 갈릴 것 같아요. 하나는 기후위기 극복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어떤 개혁적이거나 개량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자는 쪽하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문제는 지금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왔다 진짜 지금 4도 1.4도만 더 아니 4도 0.4도. 0.4도지. 0.4도만 더 올라가도 이제 파국이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10여 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뭐 탄소세와 같은 어떤 상당히 개혁적인 것도 이 자본주의 체제는 상품화시키고 무력화시켰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자본주의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한다든지 또 자본주의 체제는 이제 2, 3%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2, 3% 성장하는 것이 23년마다 이제 두 배 성장으로 실제 나타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사회주의든 뭐 기존의 사회주의랑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런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 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요 잠깐만 정리하고요. 야, 성학태 선생님 정리한 뒤에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로는 이제 혁명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좀 연착륙하는 방법 지금 뭐 민정인 쌤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뭐 지역 운동부터 해서 이 연대체를 갖다 구성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어떤 노력들을 갖다가 엮어내는 것들 어떤 새로운 정치 운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와 반면에 어떤 또 하나의 경로는 이제 공공화하는 거죠.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또 전음제 로봇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냥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넘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한 뒤에 그 극복의 방법들을 여러 경로로 제시하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서황태 선생님은 그 다음에 시간을 주겠어요. 왜냐하면 이 의견에 대해서 또 아니,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야 된다 의견도 있고 전혀 또 바깥 넘어선 의견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소환돼서 아 그런 이분론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 이도훈 교수님이 오해를 하신 네. 것 같아요. 그건 네. 다른 분 이야기 듣기 전에 그 오해를 좀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예, 얘기하시면 예. 어떨까요? 예, 짧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짧게 이야기. 저는 뭐냐면 어떤 지금 체제의 전환을 혁명적인 그걸 이야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국제협약을 더 강력하게 하자든지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을 하든지 이런 또 이번에 이제 서강의 무슨 뭐 쌍용 양해 거기다가 저 옛날 거기다가 이제 뭐 폐기물 넣는 폐기물 매립하는 하던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은 더 적극적으로 전개시키면서 그런 운동 속에서 아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한 어떤 전략 전술적인 사고를 같이 동시에 해 나가자는. 그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전 말씀이 어떻게 이분론적으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가지고 네. 더 적극적으로 한마디 이야기하면 더 파리 협력 더 강화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네, 그 네, 오해가 있는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하여튼 요 문제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광수 쌤, 김광수 대표님. 예, 네, 뭐 지금 기후위기가 네. 생태위기가 화급한데 그 사실은 그 지금 정부나 이런 사회에서는 소위 그린 뉴딜 아니면은 그 성장을 지속하거나 절충하면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많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그 저기 저 뭐야 가능하지도 않고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면은 오히려 또 이제 또 다른 성장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쪽으로 우리가 모색을 포기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모색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호 대표님 손 들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다들 뭐 범인류적 지구적 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좀 짜잘한 얘기 좀 해볼게요. 불교는 내지는 불교 공동체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해서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그 질문을 민 선생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찰 에너지 사용 개선 방안을 위한 개선 방안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009년에 총무원 주도로 열렸었어요. 그러면서 주요 사찰의 에너지 사용 실태에 대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LED 등같이 그 에너지 절약형 그 전기기구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마곡사 쪽에 기획위원을 하면서 거기에 무슨 틈새를 갖다가 종이로 메꾸자 뭐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어요. 사람 바뀌면 그냥 기존에 해왔던 고민들이 그대로 실종돼 버리고 그리고 종단과 그 지금 이 2009년도에 이러한 그 주제가 지금 2021년이니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민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불교계의 움직임이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불교라 그래서 절과 스님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 불자들의 문제거든요. 불자들의 이 생활 운동으로서 이 기후 위기, 생태 위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긍정적으로 발전형인지 아니면은 우리는 제자리 걸음인지 아니면 퇴보형인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민 선생님 대답해 주시죠. 되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셨는데 첫 번째 불교는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교치가 있어야 되는 기준연도를 가지고 얼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했고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는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지 불교 쪽에 보면은 사찰님을 보호하고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크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있는 거고 원래 수비라고 하는 건 있는 거고 보존하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물질 이용을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인데 사찰이 과연 그런가요? 사찰이 거의 지금 일반 사회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에너지도 그만큼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단적인 예로 어떤 교구 본사를 갔는데 그 주치스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제 다른 교수님하고 그러니까 탈핵 운동하시는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얘기 들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겨울철에 4,5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냐 그랬더니 스님들이 이렇게 불을 막 보일러를 세게 틀어놓고 방이 뜨거운데 뜨겁게 해놓고 창문을 방문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뭐죠? 그 러닝 서치 바람으로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저는 사찰을 그만큼 줄이고 뭔가를 보존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만큼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감이죠. 절도 다른 일반 기업이나 다른 데랑 별 다를 게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성장에 기반한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물질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사찰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슷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좀 데이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의 그런 기획이 대응에 성과가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한 거는 2012년부터 해갖고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기후위기는 그냥 일반 환경 이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전 지구적이면서도
굉장히 시스템과 관련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에 기반해 있는 게 사실 기후위기거든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럼 접근도 되게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텀블러 안 쓰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고 이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이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기후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기울였나? 그러니까 개별 사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조계종 전 이게 종단 어떤 종단에서 종단 전체가 이거를 공이 문제로 인식하고 이거를 그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뭔가 바꾸려고 노력했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전체 경제 시스템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사찰 이렇게 사찰이나 그러니까 불교 종단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이렇게 비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종교가 되게 2019년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제가 2015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하고 저기 평창에서도 가고 또 내성천에도 가고 이렇게 해갖고 한 거의 일주일 넘게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교 단위들 다 모아서 같이 했죠. 근데 다 종교 단위들은 다 그때만 해도 탈핵 이슈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중요한데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회의가 끝나니까 정말 중요한데 그럼 우리 또 해볼게 그랬는데 그게 2015년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파리 기후체는 또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종교인들 갔다 왔거든요. 같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도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2019년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만들어지니까 그때서야 탈핵은 또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버렸다는 표현이 저 적절하지 않은데 그만큼 탈핵에 많이 집중하다가 기후위기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으니까 기후위기에 또 이렇게 이동 포커스를 기후위기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탈핵은 또 방치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비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방치가 되는 거고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거 유행인가 보다. 기후위기 대응하는 게 트렌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풀린다고 보고요. 뭐 종단에서 좀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불자들이 기후 행동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종단 내에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대중 시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로는 그 뭔가 크게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이 생태 위기를 막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비로운 말을 하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면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말한 만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게 말한 만큼 행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지금 김경선 질문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지점이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불평등 문제도 그렇고 기후 위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탐욕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이거 문제를 바라볼 거냐 그 원인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이슨 니켈도 그 적을수록 풍요롭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개인의 탐욕으로 그 원인을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시스템 전환, 이 체제 전환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로 둘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은 우리가 방향은 시스템 전환, 그러니까 체제를 전환시키는 건데 그러면 그 제이슨 히켈이 말한 것처럼 욕심은 그걸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닫고 또 그 영향을 다른 사람한테 풍기고 영향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마음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명상과 선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참선. 그런데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를 바꿨나요? 저는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요. 마음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적극적인 탈성장의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좋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걸 버리지 않는 한 예,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죠. 지지가 되질 않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성장이 좋고 소유가 좋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아, 저 네, 선생님, 전 동의하고요. 네. 동의하고. 아,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지금 노기남 선생도 올려놨는데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불교계를 보면 이제 지금 민 선생님 말씀에 저는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체제 전환 없이는 이게 기후 위기 극복이 안 되는데 그동안 너무나 명상 뭐 소욕 지적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고 체제 전환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당연하죠. 소욕 지적의 어떤 탐욕을 없애는 거, 소욕 지적의 삶으로 전환하는 거, 또 교육이나 명상 이런 걸로 개인을 바꿔가고 그 개인들을 바꾸는 게 또 모여져서 체제 전환으로 가고 이래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 두 가지 종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또 우리가 너무 불교계가 그동안 마음, 이 개인의 문제로 이걸 돌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체제 전환 없이는 안 된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 어떤 탐욕지적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는 정리를 하고 그 더 이상 뭐 논쟁을 벌일 필요 없다고 보고요. 다만 너무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불교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뭐 보론이나 아니면 반론을 제시할 분 계세요? 아, 저 한 말씀 드려 질문 생각하시고 하시는 동안 저 한 네? 말씀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민 선생님 잠깐만요. 네. 지금 원래 예정된 시간이 30분이었는데 8시 34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민정희 선 저번에 1차 강연 때도 그랬는데 민정희 선생님이 9시까지 연장하는 거 동의하세요? 네,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청중들 가운데서 시간이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더 민정희 선생님하고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싶은 분들은 9시까지 계속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불평등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불평등 해결하는 게 굉장히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를 따르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불교의 종단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뭐 이런 상태가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기후와 생태 위기에 대응한다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불교계 보면 스님 그 중에서도 비구 스님이 거의 권력의 90% 이상을 갖고 있죠. 그것도 비구 스님 중에서도 또 주지 스님이 또 더 걸려고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죠? 네. 그 성찰 이렇게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서강태 선생님 잠깐만요. 네. 지금 얼굴들을 안 보여 주시는 분들은 좀 비디오를 켜고 얼굴들을 좀 보여 주시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 서강태 선생님 질문 하실 수 네. 있습니다. 민 선생님 네. 잠깐만요. 아, 성학태 쌤 질문 드리기 전에 죄송합니다. 성학태 쌤. 동출 스님 고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불교계 지금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출 스님. 네,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 예예 예. 말씀하셨는데 사찰이 저도 뭐 이제 가지로 좀 이제 지구의 좀 생태를 위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도 참 여러 가지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집안이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민정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금은 뭐 불을 끄고 이제 잘 때 불을 넣는데 사찰이 이제 이건 개인 차원인데 사찰이 규모가 커지고 해서 사찰이 지금은
이제 그 뭐 이게 사찰 경제를 이야기해서 좀 규제하고 좀 벗어나는데 그것도 같은 틀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 구제, 뭐 인건비도 그렇고 사찰 건물도 그렇고 이렇게 난방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난방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처음 건물 지을 때 제대로 짓고 또 생활하는 스님들도 스님들이나 종사하는 모든 분들도 이게 무슨 그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사찰에 가면 어떤 데 가면 진짜 뜨거울 정도로 그런데도 뭐 불은 떼고 문은 열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러면서 또 뭐 소욕지적이니 뭐 불교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참 모순 같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우리 신도님들하고는 사실은 은사 스님이 계시니까 신도님들하고는 사실은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사실은 그 사찰이나 이렇게 방송이나 하려 보면 그냥 과소비를 계속 조장을 해요. 뭐 어떤 연예인 집에는 뭐 냉장고 7대 있다, 10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과소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사찰들도 지금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건물이 커져 버리면 스님들은 사찰은 스님들이 한 두세 명 사는데 건물은 막 동서남북에 막 템플 예산이고 뭘 예산을 받아서 많이 지어놓으니까 그걸 뭐 보일러를 꺼놓으면 예를 들어서 얼어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우리 종단 전체 차원에서는 우리 민 선생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참 여기 오늘 길게 이야기하면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이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불교계가 좀 같이 공생하고 또 우리 민 선생 같은 경우는 종단하고 크게 적대적인 게 없으니까 종단 사회부나 뭐 아니면 무슨 이런 쪽에 한번 여러 가지로 스님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야당이라서 종단에 가면 네. 교육 프로그램, 승려 교육 프로그램에 어떤 주식 교육 프로그램이든 무슨 프로그램에 기후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은 좀 늦었지만 주지스님 교육, 신임 주지스님 교육에 꼭 그 시간을 넣도록 우리 그 박 소장님하고 이거 좀 애를 써서 교육 프로그램 내에 꼭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미뤄졌기 때문에 서강태 쌤 질문 듣고 노기남 쌤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남미의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스터 섬 문명 또 그린란드의 바이킹 문명 등을 그런 다양한 문명이 자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 간 방식을 봤습니다. 물론 이상은 매우 한정된 지역사회에서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 인간 문명이 만든 이 자연세계의 변화가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지금 현재의 기후 변화를 보면 우리 과연 인간 문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뭐 조그만한 이제 자연과학을 조금 이해하는 입장에서 아까 참 녹조현상 때문에 식물성 플랭크톤 없어지고 이런 먹이사슬 없어져 해양 어류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이런 등등 봤을 때 이 기후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이 점진적인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가버리는 이런 내용이라고 봤을 때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평등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자체도 뭐 좋은 사회에 이게 충분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개인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행복, 그보다 또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평등, 이런 것들이 자손 대대로 이렇게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봤을 때 정말
1차적으로 참 노동 조건의 그 시간이 있어서 화면 공유해 주지 기본적인 마세요. 권정환 쌤. 평등의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평등의 문제가 이런 기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민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동의합니다. 네, 제가 아까 공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공평이라든지 그런 개념과도 연관이 되고 사실 그 안에 있는 개념이어서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노기남 쌤 질문하십시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노기남 쌤. 네. 선생님 안 들려요. 목소리. 마이크 켜시고 노기남 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아, 네. 저기요. 네네, 들립니다. 네. 뭐 실천선거에 이름을 갖다 붙여서 제가 좀 죄송한데요. 옛날에 제가 실천선거에하고 같이 그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선거의 선임들조차도 그 불사를 산중의 불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그 사찰 한 달 그 경상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걸 보고 야 저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어떻게 저기다 갖다 쓸 수 있나 이런 실망을 하고 별로 제가 절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고 또 요즘 보면 시중에서도 그 세문안 교회 광화문 가서 보고 전 놀라 자빠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나 절이나 할 것 없이 대형화 현대화 화려하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르고 있는 종교가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불교만은 사찰은 옛날 모습 산중사찰은 옛날 모습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거는 아파트 오피스텔 여기에 시중에다가 뭐라고 할까 법당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산중에 사찰이 하나 있고 필요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기존의 건물들을 이용해가지고 법회하고 활동을 하면 스스로 과소비는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제가 하나의 제안처럼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민 선생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제가 답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종교 시설을 막 크게 늘리는 거 사람은 없는데 대형화하는 문제 있잖아요. 불사한다고 아니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종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이런 게 우리 이제 성장 관련된 이야기죠, 사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하고요. 도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찰이 역할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지역 운동의 거점 자꾸 저는 운동처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단지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부의 집중 문제 그다음에 또 돌봐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좀 사찰이 공동체 그 지역사회 공동체의 어떤 중심으로 구심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촌이나 이런 그런 데는 숲에 가까운 데는 많이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중요한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덕건 선생 아까부터 손 드셨는데 이덕건 선생 질문하시죠. 네, 그죠. 오늘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미리 자료를 한번 봤었어요. 그리고 또 후반부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요. 질문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국민들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기후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은 알아요. 그리고 아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피상적으로나 이렇게 생각은 그냥 대충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느끼게끔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떤 그 방법론이 있으신지 네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민 선생님 답변이시죠. 상대적으로 한 2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영상이라든지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인식도 많이 높아졌고. 그렇지만 이게 나의 문제인가? 결국엔 우리의 문제, 자신의 문제로 인식이 되어야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든 아니면 행동이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나의 문제로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의 문제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가? 저도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방송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방송법을 바꿔서 이런 기후와 생태 위기에 대안한, 그러니까 대안도 그렇고 대응하는, 그리고 현재 현실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쿼터제라고 해야 되나요? 쿼터제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이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정규 교육에서 커리큘럼으로 기후와 생태 위기에 대한 내용을 넣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제일 우리 문제로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식량 문제라고 좀 보거든요. 식량이 가장 심각한데 지금 농촌에서 그다음에 어촌에서는 그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외국 영화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외국의 이제 현실, 뭐 물이 잠기는 섬들 이런 거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게 공감하고 막 가슴도 아프고 막 그런데 이제 눈물도 같이 흘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그렇긴 한데 내 문제로 느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네. 다른 분들이 더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요새 6대 위기 갖고 이제 많이 강연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물론 민정희 선생 말씀대로 자기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교육이 극복 못하면은 너희 자식들의 미래는 없다든가, 아니면 뭐 미세먼지 하나만으로도 어떤 병들이 악화되고 당신의 수명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당신이 뭐 김치로 그 먹는 농약만으로도 지금 여성 호르몬화가 진행이 돼서 뭐 여성들 같으면은 초딩 때 벌써 생리를 한다든지, 남성들 같으면은 그 정자수가 1억 마리 이하로 줄어든다든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자기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 겪고 있는 것, 가장 자기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이제 자식들, 자기 건강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결시켜주는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상당히 이제 최근에 2, 3년 기후위기 때문에 나아졌다는 것이, 이 6대 위기를 극복하려면 저는 이제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사회주의지만은 기존의 사회주의랑 달리 생태적이고 민주적이고 어떤 여성성, 이제 가부장적인 걸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로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전에는 굉장히 이걸 급진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급진적이라는 생각을 이제 보수층의 청중마저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달라진 어떤 변화라고 봐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김경호 쌤 질문하시죠. 예. 저는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변명이기도 하고 자기 반성, 불교내에 대한 자기 반성이기도 한데요. 승려 내지는 주지가 유능하다,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그 얘기가 정부 지원금 큰 목소리 하나 싸우고 내지는 대형 시설을 갖다 유치를 해가지고 큰 보시 받아가지고 건물을 좀 큰형하게 짓고 이러면 유능하다 그래요. 이거는 종단이나 승려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도들 속에서도 우리 스님 참 잘해, 이런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고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대형 그 시설들 쪽으로
숙녀들의 의식이 경도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숙녀들, 그러면서도 숙녀들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절에서 스님들하고 해가지고 그 생태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뭐 에너지를 좀 줄이는 방안으로 절을 좀 바꿔봅시다 했을 때 이게 장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돈이 들어가거나. 근데 숙녀들은 기껏해야 4년짜리 주지인기거든요. 장기 투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재원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임기 끝날 때까지만 이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전기가 아니면 기름이 줄줄 새는 것 같아도 그냥 있을 동안에 대충 땜빵만 해서 살다가 다음 주자한테 넘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되게 전통 사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요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요즘 단열재도 좋으니까 그 난방비 적게 들게 한번 건축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게 전부 문화재 관리, 문화재법에 걸려버려요. 21세기에도 불구하고 19세기 건축 양식을 갖다가 그대로 복제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나면 문틈으로 황소바람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개개인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 받아오면은 무조건 옛날 방식으로 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켜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몇 번 보면서 그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대답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죠?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하시죠. 없으시면은 제가 질문해도 돼요. 저기 두 가지인데요. 이제 그 지역 운동하고 관련된 건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어떤 생태계란 차원의 어떤 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빈틈을 갖다 만드는 것들이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빈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도가 사상에서 무의자연에서 이제 따온 건데 예를 들어서 안양천이 물이 흐르면서 자연 정화가 되는 양이 하루에 100톤이다. 뭐 이온작용이나 거기 있는 미생물들의 물질대사나 식물들의 물질대사에서 근데 90톤의 오염물질이 버려지더라도 10톤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1급수를 유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 10톤의 빈틈이 사라지는 순간 거기는 이제 완전히 생물이 살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을 단위, 지역 단위, 또 국가 단위, 또 세계 단위에서 빈틈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의 출발은 각 마을 단위로 우리 마을의 빈틈이 만들려면 얼마의 숲을 더 조성해야 되는가? 얼마의 어떤 강물의 맑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식의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태양광 발전 그런 것들 얘기했지만은 저는 지금 시기의 태양광 발전은 상당한 문제들이 어떤 농부하고 갈등 문제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카드 돌려막기라고 봐요. 그러느니 세계적인 연대를 해서 예를 들어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에 그 태양광 발전기를 갖다가 이제 짓고 그 사막 같으면 지금 1kW 생산하는데 뭐 80센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다 짓는다면 아프리카가 다 쓰고 유럽까지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륙별로 사막에다가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부자 나라들이 재원을 대서 하고 그것을 그 대륙별로 이제 송전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송전 시스템 이용해서 나눠 쓴다든지 그런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빈틈을 만드는 운동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근데 이제 아마도 한 2년 정도 기후기 비상동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 운동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멸종반란하고 뭐 여러 군데 단위들이 있거든요. 그 단위들이 모여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빈틈이 숲을 중심으로 하든 제가 빈틈에 대해서 저기 뭐지 아는 게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생태계를 복원하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전 동의를 하고요. 네. 제가 왜 정치를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그런 마을 단위 뭐 지역 운동을 하자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 아까 뭐 제도를 바꾸고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정치인이 바뀌려면 우리가 시민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의식 수준 그 밑에만큼 정치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지. 예, 그래서 바뀌자고 하는 건데 바꾸자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제 사회적 가치잖아요. 그런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 가치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거는 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뭐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빈틈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천하면서 인식하고 이런 게 상호작용이 되면서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제 그런 경험이 저도 일천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되게 뭔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될 것 같은데 경험이 좀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막 위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대규모로 짓는 거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손실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송전을 먼 거리로 하면 그만큼 손실이 그 문제 있죠. 당연히 네. 있죠. 예. 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원 문제.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광물질, 금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이 문제 때문에 물질 이용을 줄이자고 하는 건데요. 그 리튬이나 코발트나 이런 게 되게 육지에서 육지 매장량이 지금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 적을수록 풀무렵 때도 나와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태양광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또 만약에 전기 비행기도 만든다고 하면 전기 비행기도 다 들어가는 이게 원료잖아요. 그게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닷속을 긁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넣어가지고 그 초국적 기업이 심해의 바닥을 긁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그럴 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또 이런 금속을 캐다 보면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뭐야 어디죠? 미국의 키스톤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거기 삶, 셰일가스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보면은 네, 셰일. 예, 그거 뽑는 것도 엄청난 고압의 물을, 그러니까 화공약품을 타가지고 고압의 물을 넣어가지고 그거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금속 물질을 그렇게 캐내요. 그래서 지역이 다 오염이 되고 그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그건 경험을, 그러니까 경험했다고 했다기보다는 그 미얀마의 사례를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미얀마의 중국 구리강산 회사가 들어와서 3년 동안 산을 하나 빌렸는데 산이 완전히 가보니까 반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시위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더 이상 농사를 못 짓는다. 지하수가 오염됐고 땅도 오염됐고 농사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자원 그 물질 이용을 줄여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분권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서 손실을 좀 낮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에서 생산해서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방식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필요하면 좀 사각이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거.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 나와 있는 거 보면 대부분은 다 불가능한 뭐 탄소 포집 그다음에 그 SMR 소형 원자로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다음에 그 지구 공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다 따지고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어느 하나도 현실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들고 또 생태계의 파괴, 생태계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규모 태양광을 하는 것도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 반대는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예. 그렇죠. 네.
자, 김광순 그러니까 선생님. 대체 에너지의 개발이나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한계까지 갈 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수요를 줄이는 그 쓰지 않도록 지금 얼마나 낭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고 뭐 에너지고 전기차고 그걸 갖다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생산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펑펑 낭비되는 그런 것들을 줄여야 되고 그 거의 뭐 극단적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이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수요를 감축시키는 그런 방법이 고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 안에는 저기 자가용이 전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지금 뭐 쓸데없는 지하 터널, 해저 터널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토건 이런 것도 엄청나게 지구를 파괴하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못하게 하고 또 전기값도 엄청 올리고 물값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제도적으로 해야죠.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저도 네. 한 가지 하나 잠깐만요. 이덕근 선생 잠깐만 요거 정리하고 네. 넘어가. 그러니까 아까 민정희 선생도 강의 때 말씀하셨지만은 에너지가 차지한 건 30%고 물질이 차지한 게 70%이기 때문에 에너지 재생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물질의 소비를 우리는 줄이는 그런 체제 전환들 또 자기의 어떤 사고의 전환, 삶의 전환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덕근 선생,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이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빈틈을 만드는 거, 네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빈틈에는 그 쓰레기 소각장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네네. 그러죠. 네. 예, 예. 그래서 좋은 것만 갖고 있는 빈틈이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것 같이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빈틈에 그거 짧게 말하라고 빼 앞에는 생략했는데 그러니까 도가 사상에서 무의자연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의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빈틈을 만드는 거죠. 아까 그런 식으로 마을의 여러 가지 이런 생태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니까 아까 그 적을수록 풍요롭다에서도 보면은 이제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토양 침식을 얘기하는데 토양 침식 분명히 침식된 원인들은 뭐 비료를 과다 사용한다든가 또 기후위기로 이게 홍수로 나서 막 쓸려간다든가 또 인간이 마구잡이로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뭐 60년 안에 뭐 토양이 다 없어질 거다 그랬는데 다른 자료들 때가 외국 자료들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또 토양이 어떤 생기는 거와 생성하는 거 이런 관계들을 또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환경론적인 어떤 입장 생태론적 입장에서 쓴 좋은 책도 자기도 모르게 생태적 사고 안 하고 어떤 실체론적 사고 하는 거 어느 부분만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생명이나 생태 문제들은 이제 불교식으로 우리는 사고할 때 이제 연기론적으로 다 이 조건과 인과와 이런 것들을 연결돼 있는데 그것을 자기도 뭐 어느 순간에 놓치고 실체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 생태 위기도 우리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실체론을 떠나서 모든 것들 어떤 관계 속에서 아까 저가 말한 것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막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기 놓는 것도 지금 민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역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니면 완벽한 대안이라는 거 없으니까 그 대안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생태적 사고 연기적 사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또 낼 수 있는 지혜라고 봅니다. 교수님 저 한마디만 한 번 더 하면 네, 민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 예. 식량 우리가 식량에 대해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 안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식량 안보를 뭐 어쨌든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안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식량 안보 보통은 식량 주권, 식량 자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고요. 식량 안보라고 하면은 그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서 그러니까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확보하는 게 장땡이다. 확보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안전을 보니까, 지키는 길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지역의 주민들, 현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상당히 많이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지역화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70년대 이후로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상품, 똑같은 식료품 이런 것들을 이용하잖아요. 한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다른 지역에서 가공하고 남반구에서 가공해서 다시 전 세계로 돌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또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우리가 1970년대 이후로 굉장히 급상승을 하거든요. 저는 신자유주의 그다음에 세계화 이거와 관련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제품들, 상품들이 전 세계에 배와 항공과 이 차량을 통해서 수송이 되면서 생기는 그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역화의 과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사용할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저는 중요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고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음식물을 놓고 탄소 발자국이 어떤 것이 제일 많은가를 이제 사람들한테 선택하게 하는 거였는데 의외로 그 이제 그 영국인들이 먹는 것 중에 주요 어떤 샐러드 종류였는데 탄소 발자국이 엄청나게 고기보다도 더 훨씬 많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적게 나올 거라고 표한 것 중에 거기도 대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 이유가 이제 굉장히 먼 데서 온 거죠. 먼 데서 운송비 따지니까 그게 흔히 먹는 식물 샐러드의 종류였는데 탄소 발자국 훨씬 더 고기보다 많았던 거죠. 그런 것들의 인식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 또 뭐 성황태 선생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뭐 네, 지금 거기 그 태양광 그 사막 이야기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 각 지금 삼성 같으면 수원에 자기 공장 후에 짓고 서울에 네온사인 쓰는 건물은 그 건물 위에다가 뭐 지금 아까 우리 민정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기는 코발트 그런 미세 뭔지 뭐 엄청 거기 미세 금속들 따지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에 있어도 제일 원자력 그 말도 잘못됐지만 그 강가하는 게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 소위 들어가는 하성 연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뭐 폐기물 떠나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 지난번 우리나라처럼 진짜 산이나 지금 밖 가보면 시골 한번 돌아보면 돕니다. 이게 무슨 밭이 아니라 태양광 무슨 판때기 하고 거기 무슨 야산은 다 작살내고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송전의 문제 전력 손실 에너지 줄이는 것도 줄이지만 그 송전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태양광 자체도 하면은 소위 시각적인 공해가 있을 수 있죠. 수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태계 줄이고 수력 발전이 전혀 그 그린하우스 에미션 안 할 것 같은데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우리 김강수님 이야기한 거 어쨌든 불필요한 에너지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태양광 발전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 그 논밭이나 밭대가리 할 게 아니라 서울 건물 위에다가 다 아파트 그거다가 태양광 깔아라 이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목포 거기 앞에다가 뭐 40몇 조 들어서 뭐 8점 몇 기가 발전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도시 위에다가 그 건물 위에다가 태양광 해가지고 9.2기가 전력 생산했어요. 그거는 이제 바로 건물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에너지 효율을 생각할 거는 생각하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김광수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말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라서 한 말씀만 여러분 좀 들어주십시오. 어느 모로보나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복자나 자연 내부에 있는 존재처럼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와 살과 분해를 가진 존재로서 자연에 속하고 자연 한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엥겔스가 한 이야기인데 소위 그 스탈린 치하나 이런 소위 마르크스 엥겔스를 빌려서 사회주의를 건설한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파괴하고 한 그 제업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아는 마르크스 엥겔스는 소위 인간과 사회가 자연 세계와 관계
존재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수없은 책을 읽어보면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아르노프라는 소위 그린 뉴딜에 그가 하신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여가는 등산과 정원 가꾸기 같은 건전한 습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친환경적인 쾌락주의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친구들과 유기농 와인을 넉넉하게 차려놓고 여유롭게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보수가 능력한 농업 노동자들이 재배하고 수확한 합법적인 대말초를 한껏 즐거워진 야외 모험을 달빛과 별빛이 비추는 호수에서 알몸 수영을 즐길 시간을 달라. 제가 이 아르노프의 그 글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탈선쟁이나 이것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민정희 교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에게서는 흥겨움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공동성과 같은 물질적인 그런 성장이나 그런 물질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성장 가치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네, 것이 기본되는 것은 불평등을 없애는 불평등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하면 얼마나 페미니즘적입니까? 여성주의지만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서 참 무불노동 부불노동하는 우리 주부 가정 생각에서도 얼마나 남편 가서 또 가사노동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이상 페미니즘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네. 주 4일 노동 어쨌든 네. 노동시간 단축하는 게 탄소 발사국도 줄일 뿐만 아니라 정말 고까지요. 광태쌤 예. 고까지요. 지금 예, 너무 고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이제 정리해 주셔서 지금 좋을 것 이제 같아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안 하신 분 가운데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마지막 못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정희 선생님한테 네네 아직... 네네 마무리 그러면 제가 안 하고 민정희 선생님이 마무리 한 말씀 아니, 하시죠. 저 할 얘기 다 했는데 아니 더 할 얘기 엄청 많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일게요.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네요. 네, 네, 네. 네. 다음에 더 네 얘기 나눌 수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그러면 그냥 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네. 기후위기라는 거 뭐 우리가 다 절감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것은 인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 둘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